자, 기말고사예요. 이제 마지막 시험. 어저께 중국 그 난징 조약 받고요, 텐진 조약 받고요, 베이징 조약 받았어요. 주룽반도가 여기 홍콩이면 홍콩 건너편에 여기 반도 그지? 여기 주룽반도라고 그랬어요. 자, 중국의 근대화 운동 볼게요. 태양, 변, 의, 신 해가지고 다섯 개 옆에 나왔어요. 태양, 변, 의, 신 중에 하나예요. 순서 문제 때문에 앞대가리만 잘라봤어요. 배경이 중요하죠. 아편 전쟁의 패배로 청의 위신이 하락됐어요. 배상금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합니다. 외국 상품 수입 증가로 물가가 상승해요. 이 정도 세금은 오르지, 물가 오르지, 그지? 개판이지? 농민 생활이 궁핍합니다. 완전히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각지에서 비밀 결사 조직을 합니다. 농민 반란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 되면 반란이 일어나요. 그지? 개판 5분 전 된 거야. 태평종국 운동의 중심인물은 홍수전이에요. 홍수전. 유교와 크리스트교를 결합한 비밀 조직인 상제회를 창시했어요. 배상제회. 이쪽 교과서에서는 배상제회라고 하네요. 주요 주장은 멸만흥한이에요. 멸만흥한. 한족 국가에, 그지? 한족 국가에 가 흥한다라는 거잖아요. 부흥. 그지? 그지? 만, 멸만, 청왕조를 타도하고요. 또 토지의 균등 분배를 주장합니다. 토지를 균등 분배를 주장하래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요.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고요. 전족 그 중국 여자들 그발 쬐끄맣게 만드느라고 억지로 막 하는 전족 알죠? 그죠? 전족 등의 악습을 폐지해요. 농민들이 좋아하겠지. 그 전족 한번 볼까? 그게 이쁠 수가 없는데 그게 왜 이쁘다고 그러는지 납득이 안 돼요. 유유 봐봐. 발이 이러고 다니는 거야. 전족. 1900년까지 중국 전통이래요. 여자는 이 정도 되면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려요. 반쪽짜리 신발을 신는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생기게 돼요. 봐봐. 전족을 봤어요. 전족을 봤어요. 샷 찍기도 싫다 저거. 자, 악습해 전족 등의 악습 폐지를 주장한 것도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자, 홍수전이 봉기에서 태평천국 건국 난징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지 나라네, 그지 나름. 결과는 지도층의 내부 분열로 또 한족 출신의 신사층이 조직한 의용군과 외국 군대의 공격으로 진압됐어요. 이홍장 증급본이 조직한 의용군과 외국 군대의 공격으로 진압됐어요. 아까 토지의 균등 분배 천조전무 제도가 있었죠. 천조는 태평천국을, 전무는 토지를 가리키는 거야. 태평천국의 토지 제도라는 거. 태평천국의 토지 제도가 균등분배죠, 그죠? 자, 양무운동 볼게요.
양, 서양의 무기예요. 서양의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했어요. 아편 전쟁에서 또 태평천국 운동할 때 외국 군대가 나왔었죠. 뭐요? 외국 군대의 공격으로. 그죠? 맞아? 그때 보니까 서양 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나왔었죠. 이홍장 증국번 나왔었죠. 여기에 나왔었죠. 한족 출신 신사층이 조직한 의용군. 한족 출신의 신사층이 이홍장 증국번 등 한족 출신의 관료예요. 양문동은 개혁은 중채서용. 중국의 중국과 이거 서양이죠. 그죠? 중국의 전통과 제도는 중국의 체제 같은 거예요. 요거는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 서양의 뭐만?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그 우수한 무기는 받아들이고, 그지? 걔네 제도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과 산업시설을 건설했어요. 각종 공장, 금능기기국. 금능기기국. 난징에 세워진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금능기기국은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주로 대포랑 화약을 만들었어요. 금능기기국은 대포랑 화약을 만들었다. 난징에 있다. 자, 서양 과학 기술 도입을 위해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 다음에 유학생도 파견했어요. 유학을 보내는 거지. 배우라고.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각종 공장, 그 다음에 산업시설,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 결과는 보수적 관료들의 간섭. 그죠? 그 다음에 서양 기술 도입만 강조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일단 청일전쟁 때 우수한 무기를 들고 나갔는데 쳤어. 일단 군사 조직도 그지 뭐예요? 조직이 그지? 그런 조직이 아니라 옛날 체제에서 무기만 들고 나와서 쳤단 말이야. 그래서 허점이 보여서 중단됐어요. 의의및 한계는 산업화의 길을 열었으나 아직 근대적 제도 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지? 제도 개혁을 못한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거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니? 혹시 배우냐? 아직 너네는 이거 배웠지? 이제 안 배웠어도 시험 문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너네 지금 10, 그러니까 9, 10, 11뭐 이런 식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죠? 출제가 벌써 끝났어요. 출제가 시기상. 응? 출제가 끝났어요. 지금 뭐 결재 맞고 막 그래요. 그지?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이 냈다. 그러면 국어 대빵한테 그지? 결재 맞고 교감한테 맞고 교장 선생한테 맞고 그죠? 맞죠? 그리고 또 인쇄도 해야 될거 아니냐? 그지? 시간을 보면은 되게 빨리빨리 저기 미리미리 해야 돼요. 변법 자강 운동 볼게요. 1898년이에요. 양모운동은 서양의 무기, 그죠? 변법 자강운동 볼게요. 청일전쟁 이후에 외세의 간섭이 심화됐어요. 열강, 서양 놈들, 센 놈들이 중국을 땅따먹게 하려고 그게 본격화됐어요. 중심인물은 캉유웨이, 량치차오. 자, 개혁 내용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거예요. 제도예요.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뭐예요? 서양식 의회제도를 도입하려고, 제도를 바꾸려고. 아까는 무기만, 이번에는 제도예요, 제도.
과거 제도를 개혁합니다. 상공업을 육성합니다.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요. 신식 군대 양성 등을 통해서, 그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변법 자강운동이 추구한 게 뭐라고? 부국 강병을 추구했어요. 부국 강병. 그지? 결과는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가 반발해가지고 100일 만에 실패를 했어요. 근대 교육 실시 파란 거 교사용 글씨 좀 한번 볼게요. 중국 최초의 근대 고등교육이에요. 근대 고등교육이에요. 아주 수준 높은 기관 경사대학당이 세워졌어요. 나중에 이게 바로 베이징 대학교가 된 거예요. 베이징 대학교. 이후 캉유웨이랑 량치차오는 해외에서 입헌운동을 추진했어요. 그죠? 자국에서 안 되니까 해외에서 입헌, 헌법을 만드는 거죠. 자, 변법 자강운동 봤어요. 실패, 실패였다. 뭐뭐는 못한다. 뭐 아무튼 이런 근대화 운동들은 대부분 성공한 게 거의 없죠. 그죠? 의화단 운동 볼게요. 의화단 운동. 서구 열강의 침략이 심화됐어요.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열강의 침입, 경제적 침탈이 더욱 심화됐어요. 뭐다 뺏어가니까, 그지? 외세 배격 기운이 고조되고 있죠. 중심 세력은 의화단이에요. 의화단. 산둥성의 농민들이 조직한 비밀결사예요. 의화권이라는 법, 권법, 의화권, 권법, 오, 멋있는데? 권법, 봉술, 도술을 중심으로 육체를 단련하면서 종교활동을 겸한 게 의화단이에요. 오, 권법을 익힌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그죠? 의화단 운동. 부청멸양이에요. 청왕조를 도와서 양, 서양놈들을 몰아내자라는 거야. 양놈을 몰아내자요. 청나라를 도와서, 그지? 양놈들을 몰아내자. 자, 크리스트교를 배격합니다. 그죠? 싫어해요. 전기, 서양시설, 철도, 전신, 교회, 외국 공사단, 선교사 등을 공격했어요. 베이징까지 진출했어요. 열강에 대한 청의 선전포고, 그지? 청정부가 지원했어요. 그죠? 서양 손길이 단 거는, 그지? 다 싫어한 거네, 그지? 결과는 8개국의 연합군이 나섰네요. 무력 진압해서 또 베이징이 점령당했어요. 조약, 신축 조약이라는 거를 뭐 전쟁급으로 지면은 그저 조약을 맺자, 그지? 물어내라고, 그지? 물어내라고 왕창 배상금 지불했어요. 또 외국 군대에 베이징 주둔,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지? 군대가 노골적으로 주둔해 있는 거는. 청왕조의 지위가 더욱 약해졌어요. 불평등 조약 체제가 더욱 심화됐어. 불평등 조약이지, 당연히. 뭐 전쟁에서 졌는데 뭐, 그지? 이긴 놈 마음이지. 그게 무슨 평등 조약이겠어? 자, 청의 제도 개혁을 시도. 의화단 운동 실패 이후 이렇게 뭐 서양 거 뽀신다고 되겠어? 저것까지 청정부가 지금 나서서 한 거잖아. 의화단 운동은 청정부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청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해졌어요. 신정개혁. 청정부가 의회 개설과 이제 나선에 의회도 만들고 헌법을 만든다라는 건, 그지? 왕조가 거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지? 사실. 황실 중심에 개혁 진행으로 불신이 고조됐어요. 했는데 황실이 다 지들이
다 하는 거야. 그놈이 그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또 세금 증가로 인한 농민 폭동도 발생했어요. 아무튼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했어. 뭐 하려고 그러는데 세금만 더, 그놈들이 세금만 더 걷고 있으니까, 그지? 응? 국민들이 좋아할 일이 있겠어요? 신태양 변의 신 중에 마지막 신이에요, 신. 배경은 청이 열강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요. 무능한 청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혁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차에 순원의 중국 동맹에 주요 주장은 청왕조를 타도하고 삼민주의. 자,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중국 동맹이랑 삼민주의. 1905년 순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가 그지? 순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가 뭐 중국 동맹회를 만들었어요. 중국 동맹회를 만들었어요. 만주족 왕조를 몰아내고자 하는 민족이에요. 만주족 왕조를 몰아내는 게 바로 민족이고요. 공화정, 여럿이서 정치하는 게 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을 수립하는 게 민권이고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게 민생이에요. 그게 삼민주의예요. 삼민주의가 뭐예요? 민족, 민권, 민생이에요. 쓸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삼민주의를 혁명의 이념으로 내세웠어요. 그죠? 중국 동맹회가. 자, 그 다음. 전개는 청정부의 민간 철도 국유화 발표. 민간인 철도를 국유화. 나라가 먹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거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민간의 철도를 국유화하여 철도를 담보로 열강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재정난을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을 하겠지. 우창에서 무장봉기. 무장봉기는 뭐예요? 그지? 총칼을 들고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그게 바로 신해 혁명이에요. 철도 국유화 하니까 완전히 일어난 거지, 그지? 순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어요. 중화민국이 수립됐어요.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에요. 신해 혁명 이후의 중국을 볼게요. 위안 스카이의 등장. 청 왕조가 혁명 세력의 진압을 위안 스카이에게 위임을 했어요. 지금 얘네가 지금 청 왕조가 있는데 뭐를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없애야 되잖아, 1차적으로 청 왕조에서는. 위임했어요. 근데 위임했는데 오히려 거기랑 타협을 해요. 그리고 황제를 갖다가 퇴위시켜요, 얘네가. 그지? 웃기지? 그죠? 청이 멸망됩니다. 대총통의 위임이 됩니다. 위안 스카이. 중화민국의 혼란. 취임 후에 위안 스카이가 혁명파를 또 탄압하네. 권력이 있으면, 그지? 응? 동료도 없네. 또, 황제 즉위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군벌의 난립 등으로 정치가 혼란했어요. 군대를 보유하고 중국 각 지방을 나누어서 지배한 세력을 군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 침입이 계속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